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% 넘게 늘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내놓은 대책인데요.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정광윤 기자. 네, 정광윤입니다. 구체적으로 얼마나 혜택이 늘어나는 겁니까? 현재 총 급여의 25%가 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15%에서 40%까지 세금을 공제해 주는데요. 지난해보다 5% 이상 늘어난 소비에 대해선 공제율 10%포인트를 더해 25%에서 50%의 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. 공제 한도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100만 원씩 늘려주기로 했습니다. 만약 총 급여가 7천만 원인 사람이 신용카드 사용액을 지난해 2천만 원에서 올해 2,400만 원으로 늘리면 추가 공제 덕에 약 4만 5천 원 정도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정부는 관련 개정안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는데요. 통과되면 올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부터 적용됩니다. 임대인이 임대료를 깎아주는 경우에 세제 혜택도 늘어납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올 상반기에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면 깎은 금액의 70%를 세금에서 빼주기로 했습니다. 지난해 세액공제 50%를 적용했다가 더 확대한 건데요. 다만 수입에서 경비를 뺀 금액이 1억 원이 넘는 임대인은 그대로 50% 공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.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.